첫 소식입니다. 대회를 밝힐 성화가 기부배 선수 등이 주자로 참여한 가운데 광주 곳곳을 누볐습니다. 대회 조직위와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은 성공적인 대회를 다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시작한 성화 봉송이 전 세계 3,700km를 돌아 광주에 들어왔습니다. 광주 시민을 대표해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양궁 스타 기보배 선수는 금메달을 따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국민들이 또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니까요. 또 그 힘을 얻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갈리앙 회장은 광주가 모든 면에서 준비를 잘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1980년 5.18 때 독재에 맞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학생들이었다며 광주가 유대회 개최지로서 의미가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Where students were really active some years ago in 1980 to fight for democracy, liberty and for creating their own age. 윤장현 조직위원장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선수들과 시민들은 이제 대회를 즐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즐겁게 누리고 하시는 일입니다. 선수촌에는 오늘까지 90개 나라 7,300명의 선수단이 입촌을 마쳤고 선수촌 국기광장에는 입촌을 마친 나라들 국기가 어느덧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6년 동안의 준비를 마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오늘부터 열 이틀 동안의 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